Very well, thanks. 오케이.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둘이? 안부 안부 물어보는 묻고 거지. 있는 거죠. 오케이.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또 이거 안부 묻는 거 다른 표현?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What's up? 이런 것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읽어주세요. I'll introduce myself. I'm Jacob. I'll introduce myself. I'm Jacob. 이라고 그랬더니 Hello, Jacob. My name is Lina. Hello, Jacob. My name is Lina. 했더니 Pleased to meet you, Lina. Pleased to meet you, Lina.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네요. 자기소개하는 거. 이거 말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라고요? May I introduce myself? 그렇지. May I introduce myself? 이런 것도 있고. Let me introduce myself. 아, 오케이. Please 가 무슨 뜻이라고요?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니, 그리고 행복하게다. 과거에는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생략된 말 놓고 읽어보세요. I'm pleased to meet you, Lina. I'm pleased to meet you, Lina.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너를 만났어. 네. Pleased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행복한. 행복한.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가르쳐줬을 텐데. 해피. Happy. 또 그래. I'm glad to meet you. I'm happy to meet you. I'm pleased to meet you. Meet you의 뜻은 너를 만나. To meet you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뭐 너를 만나는 거. 만나기 위해. 위 뭐? 위해 만나서 중에서 네 번째 Hey, 마지막 to meet you 해서 I'm pleased. 난 기쁘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빈칸에 들어갈 만한 이번에 알맞지 않은 거를 골라내요. 누가 못 들어가나요? 다섯 번째 네, 얘는 왜못 들어갔는데요? 쉬그줄 줄이면 쉬어가지고 맨지의 sister she 시인 게뭐 어땠는데요? 쉬면 얼이 아니라 잊어졌어요. 여기 잊어야 된다. 그러면 we are at the shopping mall의 뜻은? 우리는 쇼핑몰에 있다. 네, John 아이는 들어갈 수 있나? 왜 들어갈 수 있죠? 잔이랑 나니까 데이 우리예요 우리. 한번 길어봤자라고 하면 될것 같아. 뭐 그렇게 쓸데없이 길게 얘기합니까? John and I는 뜻이 John과 나니까 한번 길어봤자. 우리. 이거랑 똑같네요. My friends. 우리, 아니, 그들, 나만 줄, 나만 기억 같아. 한번 길어봤자. John, They are at the shopping mall. They. 이렇게 똑같고, 이렇게 똑같네요. Okay.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도 못 들어가는 건? 네 번째, she's children. His children이 왜못 들어가죠? 줄이면, 에이. 데이다. 얘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꼭. 꼭 들어가고 싶으면 얘를 그대로 놔두고 얘를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 히스 이거 뭐라고요, 이게? 아이 읽어보라고요.
child, child라고요. child. child, child, child 뜻이 뭐예요? I, 무슨 시예요? I 이름 씨 이름 씨면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둘 이상이면. 체드라. 예,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죠. 아까 예, 읽어보세요. 차이드 얘는 체드라. children, I의 발음이 여기서는 I, 여기서는 E. 오케이, her cousin, 음방 길어봤자 he일 he 수도 있고 she일 is 수도 그 있겠죠. 네 어쨌든 he든 she든 is랑 잘 어울리고. 지호, 음방 길어봤자 오케이, Gio is very tired today. 그래서 very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요. Is she today? How is she? Gio를 눌렀는데 뭐지? Is Gio today? How is Gio today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 지금 오늘? 오늘 Gio 어때? He is very tired today. 오늘 엄청 피곤해.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알맞은 말 넣으면 되겠네요. Yes, but are I are our 이렇게? are are ours. ours. 오케이, 틀리셨고요. 오케이. 틀렸어요. This boat are ours. 이 배가 우리 것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잠깐. 그 무엇이다 이때 This is what is our. 뭐라고? This is what This boat is is our. 뭐라고요? 아까랑 뭐가 달라졌나요? 어리랑 이제 모르게 맞아요. 모르게 맞아요. 밑에 거 왜요? 보트가 한 개였어요. 말도 안 되는 뭐 아이는 아이야. Our boat, at this boat. 몇 개예요 지금? 나는 꼭 R 꼭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is boat. This. 그렇지, 이것도 바뀌어야 될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래야지 두대 이상의 보트가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R입니까? R은 this boat 안 만들어봤자 it인데. 그놈이 안 만들어봤자. 자, 똑같은 얘기를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다고 내가 얘기 드린 거예요. This boat is ours. 똑같은 표현을 소유격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This boat is되죠? This boat is our our boat. 이거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배다. This boat is our 난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보트이다. This is our boat. 이 보트는 우리들의 것이다. This boat is our. 됐습니까? 네, 똑같은 표현을 예를 보고는 뭐라 그러죠? 인칭 대명사. 물론 2층 대명사인데 그 중에 뭐냐고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죠. 여기 hours는 뭐 해봤어요? Our boat. 그래서 여기에 둘중 보트 하나를 뺄수 있는데, 여기 걸 빼고 싶으면 얘가 명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our boat에서 보트를 빼고 싶으면 ours로 하고 여기 보트는 놔둬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요. 그럼 계속해서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하면 되겠네요. Yeah.
is your son here? 그랬더니 Yes, he is. Yes, he is. Is here. Here.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네, 너의 아들은 여기 있니? 그랬더니 맞아, 그는 여기 있어. He는 뭐 되시고 왔어요? 그는 son. 그냥 son입니까? Billy's son. Billy's son? Billy's. A의 이름 뭐예요? Bill. A의 이름이 Bill이에요? A가 B인데 Bill 하면서 부르니까 아니. 네가 준호인데 준호야 이렇게 부르냐? A는 모르는 사람이야. B의 이름은? Bill. 그러면 이게 he가 뭐 대신 왔다고요? 아, son. son? 그냥 son입니까? 아니. son 앞에 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son. Bill, 니네 아들 여기 있니? 그래, 나의 아들은 여기 있어. 이거 아닙니까? Bill, is your son here? Yes, my son is he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알맞은 말 넣고 대화를 완성시켜 달랍니다. 잠깐만요.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No. Are your parents English teachers? 그랬더니? No, they aren't. No, they aren't. English teacher. English teacher. Teacher. 즈. 왜 teacher 즈를 안 하고 왜 꼭 이렇게 하게 만든다? 한국은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A가 뭐라고 물어보네요. 너희 가족들은 영어 선생님들이 왜 가족들인가?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English teacher가 아니야. 오케이. 페런트 뜻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페런트가 언제부터 패밀리의 뜻을 가지게 됐습니까? 사촌? 사촌이다. 그럼 커즌은 무슨 뜻이에요? 페런트 뜻 알아오시고요. 네. 데이는 뭐 되셨어요? 데이는 my parent. My parents aren't English teachers. 계속해서 11번도 알맞은 거 놓고 완성해 달래요. Are you and Marie? Maria. 파닉스 뭐. 아직도 해야 될 것 같아. 보면. Maria. Paint. 응? Pianist. Are you and Maria pianist? 그랬더니. Yes, we are. 이때 애가 또 뭐 물어보네. Is that our sister? 다시 좀 읽어볼까요? Is that your sister's sweater? 그랬더니. Yeah, is it? It's our sweater. 뭔데? 그러면 이건가요? 2번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을 넣고 yes부터 묻고 답하게 해주세요. Are you부터. Are you and Mira? Mara? Ma. Ri. A.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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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anist? Yes, we are. Yes, we are. 뒤에 생략을 넣어서 읽어달라니까. We are pianist.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We는 뭐 대신 왔어요? We, 너랑, I, 나랑,
마리아. 영어로 I am Maria. Maria and I. Maria and I. 헤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너랑 마리아는 피아니스트니, 맞아, 우리는 피아니스트야. 헤이, 중학교 시험 문제 이거 안 써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왜써 있어야 되죠, 이거? 유랑 마리아는 너무 됐습니까? 듣네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헐즈. 오케이. 헐즈를 헐 뭐라고 바꿔 쓸수 있나요? 세타. 헐 스웨터. 헐은 뭐 대신 왔나요? 헐은 너의 아니, my sister. My sister sweater 이렇게? 스타즈. 아니 이걸 왜 맨날 빼요? Is it your sister's sweater? Yes, it is. It is my sister's sweater. 이거 왜 해야 돼요? 저거 생략되면 나의 여동생 스웨터가 돼 있어. 소유격 만들려고 S를 찍어. 헤이. 그래서 줄여서 쓸수 없는 걸 고르라고 하는데요. 그럼 줄여서 2번. 읽으면 되겠네. 줄여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다. You aren't, aren't, Aren't.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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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읽어봐. 아이, I'd. 가만있어 봐. 아런트. Aren't. 효과 잘 마음대로 안 움직이나요? 아런트. Aren't. 그래서 Aren't. you. You 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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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n't ugly. You aren't ugly. 빨리빨리 좀 합시다. 뭐 하루 종일 할 거예요. You 읽고 aren't. 줄여서 읽을 수 있는 건 줄여서 읽고 해석 좀 빨리빨리 합시다. 너는 못생기잖아. I am not a fast I'm runner. not a fast runner. 나는 날개 선수가 달리기 아니다. 선수가 아니다. It isn't 주원 스푼. 찬스 스푼. 잔 스푼. 그것은 잔 잔의 숟가락이 아니다. They are not my friends.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 아니다. He is not a famous Writer. writer. 그는 유명한 배우가 남자 배우가 아니다. 라이터가 작품 작 아, 뭐야? 자, 자, 자. 배우입니까? 안녕. 라이트 뜻이 뭐예요? 잠깐. 응? 아, 쓰다.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뭐냐고요? 아, 라이트. 물어보면 답좀 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쓰임이 나머지 네 과 다른 모습인가 보니까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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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얘기해놨는데 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이다? 왜 그렇죠? 저 3번은 인칭 대명, 아니, 소유격 대명사. 다른 건싹다 소유격이에요. 그래요? 아, 다른, 네.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름씨. His lotion, 이름씨. his smile, his parents. Parents 또 나오네. His house,
그래서 this is his lotion. 그녀의 로션. 아니 그의 로션. 해서 다 해달라고요. 아, 그 이것은 그녀의 로션이다. This lotion. 이것은 로션. 아니 이거랑 똑같 네. 눈 했죠 눈 네. 눈. This lotion. 이것은 완성시켜 달라고요. 똑같은 뜻이 되도록 this is his lotion 하고 똑같은 표현을 this lotion 하고 뒤에 뭘 더 써야지 아, 똑같은 뜻이 될거 아닙니까? This lotion is her, his. 오케이. 그 다음에 I like his bright smile 무슨 뜻이에요? 나는 bright. I like his bright smile. 나는 좋아한다 그녀의 bright. 그녀의예요 이게? 아니 그의. 그의. 왜 뭐? Bright smile을 bright 미소를 좋아한다네요. 그다음에 it's not my call, it is. 뭐라고요? 밝은. 나는 그의 밝은 미소를 좋아한다. I like his bright smile. Bright 반대말은 뭐예요? 나이트. 뭐라고요? 나이트. 나이트야. 어? 달. Dark. Dark. Dark의 뜻이 뭐예요? 어둠. 참 이래 모른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애가 어두운이 뭐고 밝은이 뭔지를. 어? 참. 중학교 1학년 올라가겠나? 안 올라가면. 올라가지 마. 그럼 제 방법이 있으면. 방법이 없네. 처음 it's not my cup, it is. 이것은 나의 컵이 아닌. 이건 나의 컵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것이다. 여기 이것이 어딨냐? 아. 그것은 나의 컵이 아니다. Harry misses his parents. Harry misses his parents. Harry. 해리는 그의 parents를 미스한답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한 번에 못 끝냅니까? His house has a swimming pool. 그의 house. 그의 집. 그의 집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었대? 아니야. 가지고 있다. 수영장을. 걔네 집에 수영장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쓰임이 다른 걸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몇 번인가요? 2번이요. 2번이다? 네. 왜 그렇죠? 그거 2번 뜻은 그거 인칭대명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비인칭명 주어. 예, 이래서 듣고 싶어. 뭐예요? 4PM 이란 대답 듣고 싶다. 4PM? PM이 오후. When? 시간 묻고 답하는 거 혹시 초등학교 한 3학년쯤 안 배웠습니까? 지금 몇 시야? 지금 오후 What 4시야. Time?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니? What time is it now? 했더니 지금 오후 4시다. It is 4 PM now. 예, 읽는 속도 진짜 극한으로 느려. 계속해서 읽었대. It is her umbrella. 이것 그것은 그녀의 아니 그녀의 우산이다. 그것 이것이라 있나요? 아니?
그것이라 했죠. 그것은 그녀의 우산이다. 그래서 3번. 오늘은 아이 4월 2월 4월 April, 2월 February. 이게 되죠. August 14th.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3월 March. 4월 February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대요. 7월이요. 7월 맞지 않나요? July.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묻냐고요. What day? What day? Today. 네? What day is today?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What day? 시간 묻는 표현 다시 한번 보세요. What time is it now? What day is it? 뭐 today 놓고 싶으면 놓든지. What date is it today? 계속해서 It is Parents Day, not today. It is Parents Day today. 부모님.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4번? 오늘 어버이날이니? 아,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아, 어버이날이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이제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day today? 아,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계속해서 is snows or rocky hard in winter. It snows a lot. It snows a lot. Here. Here. In winter. In winter. 무슨 뜻이에요? 눈 온다 밖에. 춥다. 아, 이 자식이죠. 무슨 뜻일까요? 밖에 눕는다. 밖에. 어디가 밖이란 뜻이죠? 아. 그래서 나 here in winter. 밖에. 어디가 밖이란 뜻이죠? 오케이, 무슨 뜻이에요? 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눈 그래, 물론 얘가 눈이란 뜻도 있지. 여기서도 눈이란 뜻입니까, 지금? 응?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이 문장 해석해 오시고요. 오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 과 다른 것은?
하나씩 넣고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스트리트. Are they on the street? Are they on the street? 무슨 소리예요? 그들은 그들은 스트릿에 있니?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것마다 다 걸리는 게 있어서. 오케이. 내가 분명히 전부 다 해석을 해주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도록, 모르는 단어 없도록 해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더 걸리 지금 들였는데. 오케이. 해갖고 오세요. 제대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